동쪽으로 가다가 북쪽 서쪽. 네, 그래픽도 뭔가 리마스터된 느낌. 그거는 기분 탓이에요. 그거는 진짜 기분 탓이에요. 동쪽으로 가다가 북쪽, 북쪽으로 가다가 서쪽. 어, 여기다. 여기서 수동. 네, 잘 자요 양소기님. 바이.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요. 근데 여기는 물이 없어 보인다. 자모스가 좀 많긴 한데 아마 저게 뒤에 두 마리는 좌우백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잡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매직 베리어랑 막 그런 게 수량이 좀 떨어졌다는 건데, 어빈이 뒤에 걸 잡아만 준다면은 뭐 괜찮겠지. 아니다, 가지 말고 싸우다 죽어서 그냥 마나 좀 빼자. 얘도 자모스네. 둘 다 자모스고. 저 뒤에 둘이 자모스, 좌우백이다 저거. 자, 아무튼 여기서 정신차린 약을 써서 더글라스 살리고 마일 회복하고. 오징어들이야 뭐 쉽죠. 보자.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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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사용하고, 그리고 가보자. 자, 이 전투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시작하자마자 데스케이크를 자모스에게 무려 310짜리 자모스 310. 역시 조금만 더 높으면은 거의 뭐 4정령 수준 같아요. 4정령 피가 400이잖아요 근데 그 400마저도 어렸을 때는 와, 400이라니 어마어마하다, 너무나도 높다 막 요런 생각을 했었는데, 잡몹이 310이라니 뭔가 되게 이상해. 오키사이드 서클을 써야겠죠? 여기서 자모스에게 184. 얘도 셉니다 이거. 근데 잘 안들어가네요. 이거는 우자이 가드, 현자이 가드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차라리 현자 가드를 마일한테 줘가지고 경험 신어줄까? 아니야, 더글라스 쓰자. 안전빵이 제일이지. 여기 말고는 위험한 사냥터도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쓰겠습니다. 제발, 이거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미스. 어, 들어왔네. 웬일? 웬일이요? 어, 독 걸렸다. 좋아. 내가 좋아하는 독. 따라단. 어, 둘 다 잠옷 쓰고 60짜리. 와, 저게 때리는 거야? 쟤 때리는 거야? 간지럽히는 거야? 나 순간 간지럽히는 줄 알았네. 오키 사이드 서클로 어쩔 수 없이. 조금 남았다고 하더라도 안 잡으면은 다 같이 위험하니까. 어, 레벨업. 아, 이제 데카르나시온을 배울 레벨이 됐나? 딴딴딴다란다란다란단. 빰빰빰바람바라밤밤. 근데 라엘은 퀘스트에 너무 많이 필요해가지고 섣불리 버릴 수가 없네요. 마일, 일단 니부터 살아야 힐을 하든 말든 하니까 살아. 그리고 오키 사이즈 서클로 그냥 죽여. 됐어. 자, 이러면 나머지 애들은 다 데스케이크 한 방씩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협계 오징어들이 아주 지금 대열이 좋은 게 뭐냐면은 좌우백들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위치가 완전 좋거든요. 여기서 혹시 모르니까 한번 매직 베리어 주고. 뭐야, 다 썼어? 다 썼구나. 그러면은 좌우백한테 도망가야 되니까 한 이쯤에서 스피드로프. 딴당다라당 따라당. 역시 난 이런 고전게임 BGM이 좋더라. 신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밤밤밤바람바라밤밤. 자, 프레어를 더글라스한테 주고 독은 웬만하면 안 푸는 쪽으로 할게요. 왜냐면 이걸 이 전투를 끝낸 다음에 독이 계속 걸려있어서 유지가 되면은 그걸로 경험치를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자모스네 이런. 좌우백인 줄 알았는데 자모스라니. 이게 무슨 말이오. 좌우백이 없나보네. 아, 캐릭터는 계속 바꿔가면서 할거예요. 중간중간에 계속 체인지가 돼가면서 그런식으로 진행할거기 때문에 퀘스트에 맞춰서. 아, 역시 닿네. 야, 따다다닥.
그러면은 여기서 현재 가드를 먹어야겠고. 아, 아직 들어와 있는 거야? 이 독 때문에 보이지가 않네. 스피드 로프를 쓸까? 근데 저 뒤에 저 회복 저거 때문에 안 되겠는데? 예, 오늘 백작해요. 오늘도 백작합니다. 그거 재밌어가지고 해야죠. 아니야, 여기 어차피 라엘 죽을 거 그게 맞고, 혹시 모르니까 현재 가드를 한 번 더 리필 한 번 해주고, 그 다음에 우자가 들어가면 진짜 직방인데. 우자 아 도구 우자 아 역시 안 들어가. 이런 저레벨 애들은 저거는 이제 독 때문에 죽겠다. 아 이게 자모스가 무려 4마리란 말이지. 마의 사망. 야 반격 크리티컬 잘 싸운다. 개잘 싸운다. 적당히 좀 때리다가 될 것 같다 싶으면은 이거는 정수기 한계를 쓰는 쪽도 고려를 해봐야겠네. 야 역시 현재 가드의 위력이, 이게 보면은 더글라스가 기능력이 144거든요 현재 가드 썼기 때문에 이러는 건데. 근데 그것도 이제 얼마 못 갈 거고 피도 많이 달아있으니까 일단 프레아로 한번 버텨보고. 아마 못 버틸 거예요 이거는. 한 번은 죽을 것 같아. 역시 죽었네. 자 리트 남자라면 3트 빠르게 다시 재도전. 보자, 수동 다 돼있고 갑니다. 다시 요번에는 좀 프레임 스킵 섞어가면서 빠르게 할게요. 후딱후딱. 이 위치는 안 좋은 위치인가봐. 데스케이크 두 발 정도 넣고 반피 깎고. 아 바로 속 걸렸네. 순식간에 걸리네. 때리고 라엘 내려와서 여기서 현자님 써주고, 그 다음에 어빈이 자리 잡고, 여기서 오키사이드 두 대 때려 받고, 한 마리 죽었고 한 마리 반피 깎고. 요번 게 좀 더 순조로운 것 같네요. 보니까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 더글라스한테 그냥 레어 정도, 그리고 한 대 때리고 어빈으로 오키사이드 마무리 끝났고. 아까 어빈이 앞에 나왔다가 저거한테 죽은 게 문제였지? 그러면 요번엔 라엘을 희생양으로 라엘이 한 대 맞아주고 어빈이 뒤에 따라 붙어서 데스케이크로 한 마리 제거. 그리고 대충 가서 서있고 더글라스 자리 잡았고. 이러면 이제 충분하겠다. 오자. 아 역시 안 들어가 자모스. 아 협객한테 안 닿네. 협객을 안 죽여놓으면은 더글라스가 아플텐데 저거. 그렇다 또 너무 붙어버리면은 자모스한테 어빈이 저격당하니까 적당히 한 요정도 붙고. 라엘이 자리 잡고 일렉트로 큐브가 안 닿네. 세 발. 자 저 오징어를 조심하면 됩니다. 오징어 됐어. 턴 왔고 데스케이크. 안다. 아 위치 그지 같네. 위치가 이렇게 멀었단 말이지. 세 발 한 발 오케이. 자 라엘 맞았고 얘는 그냥 여기서 어빈 막아주는 게 좋겠다. 어빈을 막아주고. 자, 어빈이 저걸 맞았네. 자 이렇게 자리 잡고 데스케이크 협객 두 발 데스 잡았다. 자 무리 없이 거기다가 더글라스 독도 잘 걸렸고 요렇게 끝나겠네요. 근데 조금 위치가 불안한 게 아바탈이 쭉 붙어서 어빈을 물리로 때릴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것도 안 닿았고요. 딱 좋습니다. 좋아요. 모든 게 완벽해. 자 데스케이크 한 발로 마무리 끝. 됐다. 깔끔하다. 119피스카를 얻었습니다. 119죠 이제. 애들 다 죽어가니까 119로 부르겠다 그거지. 라엘 저거 HP 마치 정신 차린 약을 쓴 것 마냥 저렇게 딱 버텼네. 일로 이제 나갈 때까지 레벨 또 올랐네. 아이 마일 마랩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흑도끼 류웅스를 손에 넣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 라엘에게 줄
마력 도끼죠. 마력이 무려 48에서 70으로 올라가는 아주 좋은 도끼를 얻었습니다. 나옵시다 이제. 여기가 근데 퀘스트가 잠깐만 나 나가는 길 모르겠다. 약초 찾기였지. 약초 찾기면은 일단 돌아가자. 네, 퀘를 하고 가야죠, 그죠? 중요한 건 퀘스트지. 템이 아니고 여기서 내가 저쪽에서 왔나 이쪽에서 왔나 모르겠네. 이쪽인가? 모르겠다. 그냥 가다 보면 길 나오겠어. 아, 아니네요. 서쪽으로 갑시다. 서쪽. 서쪽 가다가 다음 갈림길에서 여기였죠? 아마 남쪽. 남쪽 가고 여기서 동쪽 거의 다 왔어. 동쪽 좀 빠르게. 자, 이제는 여기서 전체 마법 우선 마일 마법 금지. 왜냐면 더글라스의 HP를 써먹어야 되니까. 자,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임은 영웅전설 4 네 번째 편 주홍 물방울 되겠는데요. 그거에다가 이제 하드 모드와 플러스 일러스트 패치를 덮은 버전 되겠습니다. 나왔다.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길 찾아야 돼요. 제가 또 템길이랑 그 다음 쾌길까지 같이 동시에 외우진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 일로 가다가 올라가서 쭉 가다가 이쪽? 여길 거야 아마. 여기, 여기 있다. 자, 마법 레어. 레어 꾸준히 이렇게 보충해주면서 MP 빼주고. 세이지를 손에 넣었다. 어라? 이거 세이지잖아. 알고 있어? 착한 형,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 미래 대마법사라고 난. 환상적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전설 같은 유래 깊은 거라도 대체적인 건 알고 있다니까? 세이지는 장수의 약, 머리는 개운, 몸은 시원해진다는 거야. 흠, 그럼 누나가 기다리고 있어. 어서 가야 돼. 머리는 개운, 몸은 시원. 약간 뭐 활명수 같은 건가? 바카스? 막 그런 거? 네, 이거 엔딩 보시면 무슨 게임 하실 거예요?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정해야 되는데 아직 못 정했어요. 머털도사를 먼저 할지, 크로노 트리거를 먼저 할지, 아니면 영전 3나 5로 할지 아직 미정. 네, 아직 미정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 예, 패치 좋죠. 잘 만든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진짜. 어떻게 애초에 이런 거를 만들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건너편으로 건너갈지가 문제군. 자, 라일이 죽어있어도 이렇게 텔포가 됩니다. 진짜로 간다! 짜자자잔! 텔레포트! 짠! 야호! 기다렸어요! 무사했어? 헤헤, 당연히! 자, 봐! 세이지야! 세이지? 응! 나 마법학교에서 본 적 있어서 알고 있었어. 머리 개운하게 하고 몸의 움직임이 좋아진다는 약이야. 장소의 묘약이라도 일컬어지고 있고. 어라? 왜 그래, 누나? 가지고 있대. 엣? 정말 미안해요. 뭐 괜찮지만. 하지만 세이지란 거 귀중한 약이면 틀림없는 거잖아. 다른 어떤 약을 찾고 있는 거지? 파나케어의 꽃이라고 해요. 아버지 유언이에요. 어떠한 병이나 상처도 치료할 수 있다는 만능약 파나케어의 꽃을 찾아 여행을 하고 있어요. 파나케어의 꽃이라? 들어본 적도 없는걸? 있잖아 누나, 괜찮다면 그 내가 같이 찾아줄까? 이봐 라엘. 호호호, 고마워요. 하지만 사양하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행인걸요. 정말 고마워요 라엘군. 라고 이렇게 헤어지게 됐고요. 퀘스트는 완료했습니다. 요 퀘스트는 기아에서 마무리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선은 레어 한방 주고. 자, 나갈 때도 워프에서 나갈게요. 워프에서 후딱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로 갑니다. 기아로. 기아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바로 그 기아로. 딴다란단. 일단 쿠크힐 동굴 퀘스트는 끝났고요. 이제 약초 퀘스트에 연관되는, 이어서 발동하는 퀘스트를 하나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여기서 예전에 하다 말았었던 바로 이 상품 교환, 요거를 받으면은 저번에 맡겨놓은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바로아에서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기아에서 받아준 다음에 이템을 가지고 그냥 무기점에 가기만 하면 바로 끝나기 때문에 저번에 말했던 팁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갖다 주면은 바로 끝나요. 그냥 만났어요. 이게 방패. 교환한 방패를 건넸다. 3년간의 내 고생이. 어이, 뭘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지? 힉! 호호호,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이 아이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
너무 재밌어서. 그래? 너무 농땡 피우지 말고 일해. 알고 있어요 여보. 아 놀래라. 이 방패에 비상금이 숨겨져 있는 걸 그이는 모르니까. 어빈군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3년간 모은 돈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라고 이렇게 비상금 방패였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방패가 그냥 불량품이 아니었고 비상금을 숨겨둔 방패를 팔았기 때문에 그걸 되돌려받은 뭐 그런 퀘스트였습니다. 자 이제 바로 다시 가도록 하겠는데 문제는 루커스를 쓸까 아니면 더글라스를 그대로 데리고 댕길까. 루커스를 써야겠지 그래도? 매번 새로운 캐릭터를 쓰는 게 요번 원정의 목표니까. 자 그렇다면 더글라스를 여기서 버려야죠. 또 더글라스의 아이템을 다 뺏깁니다. 매번 또 새로운 캐릭터를 쓰기 위해서 세팅을 맞춰주기 위해서. 근데 버리기 전에 빼먹을 수 있을 만큼은 다 빼먹어야죠. 자 독을 이용해서 쭉 다 빼고 MP 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루키어스 데리고 바루아로 가서 마지막 퀘스트 딱 하나 끝낸 다음에 나와레스 만나러 갑니다. 드디어 나와레스를 만나러. 네 제가 한 버버하죠. 딴딴딴딴. 자 1에서 딱 멈추고 레어 쭉 써줘가지고 마법 레벨을 챙겨주고. 아 이 작업이 이게 참 귀찮아요. 나중에 가웨인이랑 더글라스 막 그런 애들 있을 때 그러면 편한데 아직까지는 피가 좀 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기다리는 것도 좀 귀찮고 아직은 좀 그래. 딴다란단 따라라란단다란. 그리고 그 의사 구출 퀘스트가 바딘 동굴이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는 아마 바딘 동굴에 하나 뭐 있었는데 마검이었나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다 마검은 그 저쪽이었던 것 같고 아무튼 바딘에 뭐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차라리 죽여줘. 안 돼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치료 안 해주고 뺄 거예요. 자 쭉 떨어지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해줘야 루티스가 삽니다. 왠지는 스포라서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해줘야만 루티스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역객품 운전 전전 이것도 한 패 되면 하시나요? 아 당연하죠. 해야죠. 근데 바론 아니고 좀 밀린 것 좀 처리하고 할 것 같아요. 100%가 된다 하더라도 검수되는 거 좀 기다리다가. 자 35 적당히 딱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쭉 기다리다가 아하하하. 이 게임 캐릭터들은 불만을 토로할 수가 없습니다. 게임 캐릭터들이 따로 영혼 같은 게 있었더라면 아마 저를 굉장히 저주했겠죠. 그치만 말할 수 없는 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마음껏 부려먹어도 됩니다. 자 15 끝났죠. 조금만 더 쫙 빼주고 마지막 한 번. 독은 해독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써먹어야 되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와레스 지나서 건너가면은 더 이상 인호가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를 해줘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요렇게 하고 일단은 빼겠습니다. 그냥 치료를 해줘도 될 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더글라스 해고. 무기, 마법, 아이템을 잘 쓸 수 있어야 진정한 모험자라 하겠지. 다음에 만날 때는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만나자고. 자 이렇게 독은 알아서 해독해라. 빠이빠이. 자 피를 채운 다음에 루키어스를 받아서 다시 한번 바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딴딴딴따란 딴따라라란 땅땅따랑땅. 퀘스트 보상은 받았구나. 루키어스 받고 그 바로와 가서 마지막 퀘스트 하나 하고 다시 날아갑니다. 자, 쭉 올라와서 여기는 루키어스. 다시 내가 필요한가? 계약금 50의 손을 잡지 않겠어? 라고. 얘는 또 50원밖에 안 받고 더글라스에 비해서 되게 싼 캐릭터라 참 좋아요. 그런 점이 좋아요. 마일 라엘은 고정인가요? 그렇진 않고 마일은 고정이죠. 마일은 라엘은 뭐 뺄라면 뺄 순 있어요. 딴따란딴딴딴딴딴. 자 바로 아코드가 79 그 다음에 2 7. 자 워프를 해서 왔습니다. 이번에도 빨리 이동하는 시간 아까우니까
빨리빨리 왔고. 새로운 마법 배울에는 없는 것 같고. 루키어스는 바람 정령. 발암. 자, 기아 북쪽의 바딘 동굴에서 저를 구해주세요. 닥터 반들, 이 퀘스트를 해야 반들 퀘스트의 후행 퀘스트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걸 해야 합니다. 반들 선생은 만일에 대비해서 특정 기일까지 돌아오지 않을 경우 보조자를 보내달라고 부탁해놨다. 바딘 동굴 갑니다. 바딘. 그리고 카라무스 한번 만나고. 아, 그죠. 루키어스한테 줘야죠. 스웨어 블레이드, 에잔트 하머, 이 정도. 아니다. 파워 엠블렘도 주자. 자, 요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딘 동굴 같은 경우는 초행길이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스피드를 좀 빠르게 해서 달릴게요. 바딘은 요쪽이죠, 요쪽. 코르나의 위쪽. 근데 혹시 바딘 동굴에서 나오는 특수템이 뭔지 아시는 분? 저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있는 건 확실한데 기억이 안 나. 자, 빨리 갈게요, 빨리. 왔다 갔다 했었던 길이기 때문에 후딱 가겠습니다. 딴딴 빰빰. 아, 마력 방패 왈크스. 고맙습니다. 역시 딱 뭔가 중요한 마셋이 있었던 느낌이 났어요. 기억상 그거 얻어야겠네. 마력 방패 왈크스라. 바딘의 왈크스라. 딴딴딴딴딴 딴딴딴딴 나라라라란. 원래 그 스피드런이라든가 아니면 뭐 게임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아이템이 마셋이거든요. 마셋. 어빈을 어떤 식으로 키우든 간에 막 진짜 극전사 어빈을 할거 아니면은 마셋은 거의 뭐 무조건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마력 세트는 진짜 웬만하면 있는 게 좋아요. 비샤나 쪽으로 안 가고 쭉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오른쪽. 아, 몬스터 엄청 많다. 단다라라라란 단단단다란. 자, 그리고 마카를 이용해서 홍보 하나 하자면, 창세기전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소프트맥스의 게임이었던 포리프라고 하는 게임. 그게 이제 주사위의 잔영으로 모바일로 돌아오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면은 지금 사전 예약 받고 있으니까, 이벤트 중이니까 사전 예약을 미리 해두시길 바랍니다. 주사위의 잔영. 자, 쭉 하고 여기죠. 여기가 이제 바딘 산길. 나중에 우리 산적들이 막아서 산적 퇴치 의뢰를 받는 그런 곳인데 아직까지 산적이 없어서 그냥 갈 수 있고. 저 주잔 출시하면 이제 방송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할 거라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참고하시길. 자, 바딘 동굴에 왔거든요? 여기 아이템 있는 데를 모르겠어. 일단은 퀘템부터 하자. 퀘스트부터 끝내자. 아, 근데 또 그대로 내면은 유입자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예전 그대로 냈으면은 막 그래픽이랑 그런 거 다 똑같이 냈으면 아마 그 새로운 유입자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네, 어빈 세죠. 딴딴딴다란다라란단단단단다란다라란단. 어빈 MP 다 썼구나. 괜찮아. MP 다 썼으면 뭐 죽어야지 뭐. 별 수 있나. 독 걸렸다. 좋아. 근데 하필 라엘이야. 라엘은 도움 안 돼. 독 걸려도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서 남쪽이 원래 그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근데 전 북쪽으로 가볼게요. 왈크스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찾는 겸 해서 북쪽으로 왔습니다. 큐어 포이즌으로 치료해주고 레어로 치료해주고. 여기 막혔네. 그리고 남쪽 길 따라서 가다가 여기서도 원래 위거든요? 아래로 가보겠습니다. 아래 찾아야 돼. 왈크스가, 아, 여기도 아니네. 거의 뭐 초반에 있나보네. 아니면 서쪽인가 보다. 처음에 일단 반들부터 구하겠습니다. 여기 다 당신은, 너희들은 쿠쿠일 동물이? 움직이지 마! 얘기는 나중에! 라고 싸우게 되는데 이거 딱 MP백이 딱 적당하겠다. 딱 우리 루키어스 MP백이에 딱이네.
빠밤 바람 빰 바람 방 바라바바밤 빠밤 빰빰. 어, 루키어스 레벨업 무랩. 잘한다 잘해. 자, 나머지 한 마리 끝. 오케이, 28피스카 휴운 퀘스트죠. 괜찮아? 상처는? 꼬마야, 덕분에 아무렇지도 않아.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야. 동굴 참사 같은 건 여장할 일이 아니라고. 이 정도의 괴물이라면 간단하다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방심한 모양이야. 우리들이 지나가던 게 행운이었어. 반들이란 선생님께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반들? 알선소의 일로 여기까지 왔어. 닥터 반들이란 의사 선생님이 이 동굴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는군. 어라? 어머? 호호호. 왜 웃는 거지? 내가 그 닥터 반들이입니다. 정말? 반들이라는 게 좀 딱딱한 이름이라 단순히 수염이 더덕더덕 난 아저씨라 생각했죠? 반들은 아버지 이름이고 나는 그 이름을 이은 거죠. 의사 선생님이라. 그래서 그 뭐라고 하는 약초를 찾고 있는 건가? 네. 파나케아의 꽃을 찾아서 괴로워하며 상처받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내 꿈이자 아버지의 뜻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동굴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 그거 안 됐군. 하지만 무사하니 다행이야. 의사가 다치면 누가 치료를 해주겠어? 호호, 그렇네. 앞으로는 주의하죠. 고마워요. 이름이 어빈. 어빈군. 아 맞아, 이거 회복 이벤트 있지. 여기 이거 하기 전에 MP 좀 쓸걸 그랬다. 히익. 전원의 스테이터스가 회복되었다. 뭐란 거지? 활성의 점멸이에요. 약간의 피로회복이라면 이 허를 건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감사의 표시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은 몸이 가벼워졌죠? 그러보니 당신이 와줘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라고 하면서 갑니다. 아, 그 알선소에 연락한 거는 연락을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동굴에 갈 건데 며칠까지 안 돌아오면은 구조대를 파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갔대요. 자, 다시 빠르게 스캠 단단단다란다란단. 너무 빠르다. 살짝만 낮추고 적당한 속도. 아니, 이건 너무 느려. 뭐야, 얘가 미쳤어. 잠깐 스탑. 얘가 컨트롤이 말을 안 들어. 야야야야, 왜 그래? 왜 미쳤어? 잠깐만. 컨트롤이 말을 안 들어. 잠깐만. 너무 프레임 스킵을 막 썼나봐. 됐다. 아야야야야. 야 그러지 마. 잠깐만. 미키가 안 풀려. 아이 미친. 키도 안 울리고. 아 나이. 오늘 여기까지인가? 아 왜 그래? 그러지 마. 이 미친. 아 나 환장하겠네. 애가 반항하는데 이거. 자, 오늘 왠지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네, 잠깐만요. 워프 한번 써보고 날려보고. 날렸더니 없어졌어 아예. 씨, 환장하겠다 진짜. 아우 진짜 가지가지한다. 어디 간 거야? 10. 10으로 한번 해보자. 어, 거기서 뭐해? 그러지 마. 아, 조작이 안 돼, 조작이. 나 미치겠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이 부분까지 딱 해놓고 텐트 써놓은 다음에 저장해놓고 거기서 내일 다시 켜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내일 해야 될 것 같네, 내일. 자, 도스박스의 문제로 인해서 프레임 스킵을 너무 막 쓰다 보니까 잠깐 애가 맛이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의 영전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일.